정말 형편이 안 됐어요. 그러니까 합격은 국문학과에 합격은 했는데 대학을 정말 다니고 싶었는데 못 다닌 그 여운이 뭐 캠퍼스를 이렇게 좀 한번 거닐어 보고 그게 늘 이제 꿈이었는데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건 깨닫고 싶고 Go! Go! 너희도 만난 나는 너무 좋아 Go! Go! 웃기지 마. 그럼 아, 뭐 해도 김수미야. 이리 와봐. 어머. 어머. 해질녘노을처럼 한편의 어디니? 어. 너도 맞을래? 응, 빨리 와. 여기가? 아유, 선생님. 응. 어, 죄송합니다. 아니야. 나도? 예, 예, 예. 뭐 좀 드시죠? 사드릴게요. 뭐 좀 드시죠? 찹쌀떡 한 두 개 하고 저기 팥빙수. 야, 옛날 병수네. 이 동네 무슨 대학 있는 건 알지? 네. 무슨 대학? 동국대학교. 우리 연예인 중에 동대 영영과 나온 친구들 많지? 김혜수, 김혜수. 옛날에 여기 쩜바로 떨어졌어요. 영영과. 그때가 제일 셌을 거야. 제일 셌 때, 그때. 중대하고 여기야. 제 옆에 김혜수 있었어, 김혜수. 김혜수 한번 보고 그냥 대학은 떨어졌어. 김혜수 한번 보고. 또 누구 있었어? 모르겠는데. 남자는? 모르겠어요. 경기형 계세요? 경기형은 한참 선배지. 근데 여기 뭐 동국대 왜요? 왜 오신 거예요? 교수님 친구로 계세요? 이렇게 학교 교정을 좀 이렇게 걸어보고 진짜 강의를 좀 듣고 싶어, 교수한테. 이론적인 것도 좀 듣고. KBS